조금 조금 아까 씨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며칠 전에 데려왔던 외국산 외래종 개구리의 올챙이죠. 바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화이트 트리프록 올챙이. 사실은 화이트 트리프록도 그렇고 뭐 팩맨도 그렇고 국내에서 이미 번식이 수차례 돼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가 이 화이트 트리프록 올챙이를 입양하는 우리 손님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하고 올챙이니까 저렴하죠. 개구리보다. 옛날에는 저희 집 앞에도 문이 없고 심지어는 이 매장에 있는 이 성동, 부천 성동도 문이어가지고 이런 올챙이들 정말 많았거든요. 요즘에 볼 수가 없죠. 신기하거든요. 신기해. 올챙이들이라는 게 이제 개구리로 변태를 해가면서 막 모습이 바뀌고 물속에서 살다가 막 올라오고 나무에 붙어 살고 막 이렇게 변화가 있다 보니까 재밌어요. 키우기가 재밌습니다. 꿀잼이죠. 이렇게 키우기 재밌고 신기한 이 화이트 트리프록 올챙이를 잘못 키우면 근데 잘못 키우면은 재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올챙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 올챙이는 아가미가 달렸죠. 아가미가 달렸다는 것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거고 아가미 이꼬르 물고기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게 키우면 됩니다. 스펀지 여과기가 여과를 하고 있고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수면에 동동 떠있는 뭐 요런 구조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물고기랑 똑같습니다. 얘네들이 태어난 지 이제 한 3주 벌써 이렇게 뒷다리가 나오고 물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순식간이거든요. 한 일주일 열흘 정도만 있으면은 하나 둘씩 개구리가 돼서 올라올 건데 이리 육지를 조성해 준 겁니다. 뒷다리가 나오고부터는 순식간이에요. 앞다리는 이미 몸 안에서 다 만들어져가지고 피부를 뚫고 뿅 나오는데 그때 이 친구들이 기어 올라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물속에서 익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화이트 트리프록 같은 경우는 발바닥에 이제 빨판, 흡착판이 발달을 해가지고 여기를 붙어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올챙이 복지 차원에서 뭐 요런 수면 둥둥이를 몇 개 둥둥 띄워놓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수조에 물을 잡느라고 지금 물고기와 올챙이를 넣어놨었잖아요. 물고기는 다 죽어버렸어요. 하지만 올챙이는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친구들은 수질에 강한 친구들이고 어떻게 보면 물고기보다 훨씬 키우기 쉬운 친구들이 바로 개구리의 올챙이입니다. 저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불그스름한 거 보이시죠? 몸이 또 비쳐요 얘네가. 보면은 붉은 게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사료를 먹은 거예요. 이 사료를 먹으면은 뱃속에서 저렇게 비칩니다. 아 얘가 지금 배가 빵빵하구나, 배가 부르겠구나, 아 얘 좀 먹어야겠는데, 이런 걸 실시간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올챙이 사육의 큰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밥 먹는 거 보이시죠? 저거 지금 막 갉아먹고 있잖아. 이 올챙이들은 약간 입이 작아요. 개구리가 되면은 입이 커져가지고 먹이를 한 번에 꿀꺽 삼킬 수가 있지만 올챙이는 입이 굉장히 작습니다. 약간 옹옹 요런 입이기 때문에 먹이를 갉아먹는 이빨 같은 부리가 요 주둥이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네요. 워낙 작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핸들링을 하다 보면은 막 손가락을 막 갉아요. 아프다기보다는 약간 간지러움과 아픔 사이. 아 또 긁네. 사이인데 약간 닥터피쉬 느낌이랄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청개구리 올챙이죠? 크기 차이 보세요. 실제로 청개구리보다 화이트 트리프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올챙이 때부터 덩치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여과기 넣어주시고 물 받아주시고 이 물 같은 경우는 염소를 뺀 하루 정도 받아놓은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그냥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올챙이들이 뭐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걸 권장하는 건 아니고 그걸 권장하지만 어떻게 되지 않는 건 사실이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올챙이를 입양하시는 분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입양하시면서 또 얘네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기어 나와서 개구리가 될 건데 그 며칠을 위해서 어항을 사고 여과기를 사고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되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올챙이 사육 세팅을 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자, 일단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뭐 물통, 수돗물 받아놨던 물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챙이를 키울 작은 통, 푸딩컵을 쓸게요. 올챙이가 아가미가 없어지고 다리가 나오고 폐업을 시작하면은 이제 옮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재형 케이지 계단식, 예, 요거를 사용하면은 됩니다. 일단은 푸딩컵에다가 빵꾸를 좀 뚫어줍니다. 한 중간 정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으시는 건데, 아! 뻥이고요. 자, 요런 식으로 푸딩컵 중간쯤에다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이걸 놓고 이 구멍까지 물을 채워주는 거죠. 그냥 대충 채우면 알아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자, 여기 지금 올챙이가 들어갔죠.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이제 먹이를 주시는 거죠. 먹이를 주시면은 이제 올챙이가 먹이를 먹고 물이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물을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일단 물을 조금 드럽혀야겠다. 이런 먹이를 주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먹어요. 이것도 먹는데 이제 쿠디바이트 같은 거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지났다고 칩시다. 이제 물이 더러워졌죠. 요때 바로 이제 요거를 부어주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그냥 막 부어주세요. 거의 넘치다시피 부어주시면은 아까 뚫어놓은 구멍으로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동 시스템이에요. 완전히 자동 시스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물 한 번씩 갈아주시면은 아주 아주 간단하게 올챙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일주일이 지났네요. 올챙이에게서 앞다리가 생겼습니다. 올챙이들아, 안녕. 네, 생겼다고 치자고요. 자,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준비했던 계단식 적재형 케이지, 요거를 드디어 사용할 때죠. 역시 물을 채워주시고, 자, 이제 이 올챙이는 앞다리가 난 거예요. 프로그레시 되는 거죠. 이제 밥도 슬슬 안 먹을 거예요. 네, 여기다가 옮겨주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해주시면은 올챙이가 이제 아가미가 없어지고 폐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 아, 일로 기어 올라옵니다. 아, 여기 딱 기어 올라와요. 예, 올라왔으면은 한 3일 정도 입이 찢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때 이제 화이트 트리프로 키우듯이 키워주시면은 올챙이 사육은 끝이 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내가 생각해도 이거 기발했어, 이거. 괜찮아. 자,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챙이 많이 입양해주세요. 수박대장입니다. 고구마를 이용한 올챙이 어항. 고구마의 뿌리가 자랄만 하면은 이 올챙이들이 뿌리를 다 갉아먹어가지고 뿌리가 위에서 자라고 있어요. 위에서 애처롭게 내려오고 있지만 수면에 닿는 순간 올챙이의 배로 들어간다는 거.